성산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한지호 사후역시라. 안한존자의 효도는 사후에도 또한 모시도다. 예, 내용이 조금 어렵죠. 안한존자께서는 부처님을 모시기로 살아생전에도 지극정성했지만은 사후에도 안한존자의 사리탑이 늘 부처님 사리탑하고 붙어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사후에도 또한 모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인생 12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끝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땅에 묻는다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도 꼭 같이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 모량리에 손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성이 손씨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손씨를 만났는데 이 이야기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손씨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예, 손손의 가족은 자기를 포함 부모님 그리고 처 어린 자식 한 명 해서 모두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겨우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잘 먹지 못하면서도 연세 많은 어머니만은 잘 드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식이 철없이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굶는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손수는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어머니에게 더욱 민망한 일이 생기니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아이가 좀 심한 듯하오. 아이는 후일 다시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지 못하지 않소. 어머님이 아이에게 드실 밥을 매일같이 저렇게 빼앗기고 피골이 상접해 계시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오. 부인, 내가 몹쓸 짓인 줄 알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자식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소. 어머니가 죽느냐 아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부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아이를 포기하도록 합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또 자식을 얻을 수 있소. 아이를 땅에 묻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소. 예, 이에 손순의 아내 또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업고 모량리 서북쪽 벌판에 갔습니다. 아이를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내를 보듬고 있는 동안 손순은 땅을 팠는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 아주 희한한 석종, 돌로 된 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부부는 놀라면서 지게 위에 걸어놓고 두들겨 보니 그 소리가 은은한 게 들을만 하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석종이 나온 것은 경사스러운 징조입니다. 아예 복인 듯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옳다고 여기며 석종을 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 들보에 매달고 종을 치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습니다. 당시 왕은 흥덕왕이었습니다. 흥덕왕이 이 종소리를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쪽에서 나는 저 종소리가 맑고 은은해서 참 듣기가 좋으니 빨리 가서 알아보시오. 그리하여 왕의 사자가 손순의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 위의 사실과 같은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니 왕이 말했습니다. 옛날 곽거라는 사람이 부모로 해서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금소철 내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손순이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자 땅 속에서 석종이 솟아나왔구나. 전 세상의 효도와 같이 후 세상의 효도를 보도다. 예, 그리고는 왕이 후한상을 손순 가족에게 내렸습니다. 집 한 채와 매년 벼 50석을 주어 지극한 효성을 숭상하였습니다. 이에 손순은 예전에 살던 집을 희사해서 절로 삼아 홍효사, 넓을 형자 효도요자 홍효사라고 하고 석종을 걸어 치게 하였습니다. 예, 위의 얘기는 삼국유사의 손순 매화편에 나옵니다. 제가 한문 원문을 잘 보고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국은 효도하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사람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 불교 경전 아함경에서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의식을 제공하는 것 효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효도요.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께 잘 바치는 것 효도라 했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행복 인생 12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 일곱 번째 항목으로 불효친 무이량 효도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입니다. 예, 효도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 불효친 무이량. 예, 부모님께는 살아생전의 효도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의 몫으로 부처님께 잘 회향하는 사십구제의식, 백중천도의식, 연년기제사, 차례 등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경전에 나타나는 효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교 경전 본사경 말씀입니다. 만일 중생이 그 부모에게 깊은 마음으로 존중하여 예배하고 공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친근히 받들어 모시면 그 복이 한량 없느니라. 다음은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 말씀입니다. 자식으로서 왼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모시어 살가죽이 뚫리고 뼈가 닳도록 수미산을 백천급을 돌지라도 부모님의 수고로움과 엄덕은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에게는 자은, 사랑의 은혜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비은, 연민의 은혜가 있는데 물질적인 공양으로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승 삼보를 믿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삼보를 믿어 좋은 세상 극락에 가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니라. 다음은 불교 경전 심지광경 보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 부모에게 효양할지니라. 부모에게 효양하는 복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복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경전에 나타나는 효도에 대한 내용을 극히 일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바뀌고 각박해지더라도 인간으로서 꼭 해야 하는 기본 윤리가 있습니다. 바로 효입니다. 살아서 잘 못 모셨다면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절에 평생에 입혀 올려드리고 백중지장제일 잘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예, 행복인생 12문 불효친 무이량 효도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 예, 깊이 오래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생활 본문은 말 그대로 생활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구독 권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